부산경찰청 외사과 소속 고위 간부 등 경찰관 2명이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청 감찰팀이 최근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문제 두 사람은 일단 전보 조치됐는데 곧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주우진 기자입니다. 문재희 경찰은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 소속 A경정과 B경감입니다. 지난달 경찰청 인터넷 신문고로 이 두 사람이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A경정은 부하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B경감은 부하 직원에게 밥값 계산을 떠넘긴 게 문제가 됐습니다. 경찰청 감찰팀은 최근 조사를 벌여 두 사람의 전보 조치를 결정했습니다. 현 직책을 계속 유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. 곧 징계위원회도 열릴 예정입니다. 앞서 지난 3일에는 부산청 고위 간부가 탁구대회를 개최하면서 부하 직원들에게 물품 찬조를 강요하고 식사 접대 등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경찰 내 잇따른 갑질 논란으로 내부 기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. KNN 주우진입니다.